존경하는 1370만 경기 도민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우려했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7일 연속 전국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고 있고, 11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1100여 명으로, 일요일 확진자 수로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코로나19가 이 땅에 들어온 후 1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1차와 2차, 그리고 3차 대유행의 파도를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희생 속에 거뜬히 넘겨왔습니다. 그동안의 희생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위기가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도민 여러분께 전보다 더 힘든 고난으로의 동참을 호소하게 됐습니다. 방역 책임자인 도지사로서 도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은 기존의 대유행과 달리 속도가 빠르고 발생 경로를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기존과 달리 치명률이 매우 낮아져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거의 적다, 이런 정도입니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않으면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았던 외국과 같은 전면 봉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전국을 전면 봉쇄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 위기를 우리 도민 여러분의 협조 속에 이겨내야 합니다. 전면 봉쇄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놀라워한 것은 전면 봉쇄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감염자를 충분히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전 국민 면역 형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목표대로 11월이면 안정적인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가져봅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을 이겨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4차 대유행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 중입니다. 먼저,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선별 진료소 및 임시 선별 진료소를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6시, 주말 오후 1시까지이던 운영 시간을 각각 평일 밤 9시, 주말 저녁 6시까지로 연장했고, 도내 선별 진료소 그리고 임시 선별 검사소 112개 중에서 32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별검사소가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시행하니까 주말이나 야간에 검사를 받으실 분들은 미리 확인하시고 검사소를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을 느끼신다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선제검사를 받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방역 취약업종과 유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 검사를 확대합니다. 노래 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 또 수원, 용인, 고양 같은 도내 6개 시군의 학원 종사자 등 대상자들은 진단 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 콜센터, 물류센터 같은 감염 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한 사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도내 총 12,097개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4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7월 중에 지원할 것입니다.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방역 점검도 실시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유흥시설, 그리고 식당, 카페 등에 대해서 도와 시군 합동으로 운영 시간 준수 여부,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예정이고, 핵심 방역 수칙 위반 다중 시설의 경우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서 첫 발견만 해도 10일의 영업 정지 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7일 도내 시군에 공원 내에서 야외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권고했습니다. 적용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이고, 위반하시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진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염병 전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격리병상 155개 추가 확보, 그리고 인력보강을 통해서 총 1,589개의 감염병 전담 병상을 자체 확보해서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와 화성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추가로 엽니다. 1,636병상을 추가로 확보해서 생활치료센터 용도로 총 3,358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는 생활치료센터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고, 치료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에 대한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자가치료 대상자를 지금 12세 이하에서 건강한 성년까지 본인이 원할 경우에 확대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또 자가치료자에 대해서도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서 자가격리 생필품에 준하는 생필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고양과 성남시 등 5개 시를 우선 지정해서 임시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예방접종이 관건입니다. 최근 도입된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 14만 명분은 학원 종사자, 운수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등 대민 접촉이 많은 직군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할 것입니다. 1차 접종 기간은 7월 13일부터 24일까지이고, 도내 예방접종센터 51개소에서 자체 접종하겠습니다. 취약노동자의 생계안정 및 방역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백신 병가 소득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사실 경기도의 하루 확진자는 약 300명 수준으로서 서울과는 다르게 1일 확진자 530명 이상인 4단계 거리 두기 시행을 반드시 해야 할 입장은 아닙니다. 4단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서울의 4단계 실시에 맞춰서 4단계 거리 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공동생활권이어서 이른바 풍선 효과로 경기도의 감염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역에 있어서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 대응이 부실 늑장 대응보다 낫다고 믿습니다. 우려스러운 현재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계속되는 경기도와 방역 당국의 안내와 지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4단계 지침도 정말로 어기지 마시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4단계에서 유행을 저지하지 못하면 전국의 모든 일상이 전면 봉쇄되는 외출이 금지되는 극단적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산업활동과 일상활동이 완전히 올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지금의 이 단계에서 저지할 수 있기를 꼭 기대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31기 시군과 함께 4차 대유행 극복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소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조치들도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1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방역 최고 책임자로서 감사드립니다. 방역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에도 각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4차 대유행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불편을 겪거나 손실을 입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고 우리 도에서도 또 중앙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보상 조치를 최대한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서 이번에는 꼭 코로나19를 잡겠다는 마음으로 방역에 임하겠습니다. 꼭 함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일보 김승수 기자입니다. 중대본 방역정책에 더해서 경기도형 방역정책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와 우리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정부들 간에 실시간에 협의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제안하는 각종 조치들을 중앙정부가 매우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계시기 때문에 중앙의 방역지침과 다른 별도의 특별한 경기도 방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제 청와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약간의 이견들이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홈케어 시스템을 활용해서 본인이 원하고 건강에 지장이 없고 의사가 판정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1인 가구라든지 2인 가구 같이 자체 격리를 할수 있는 경우에는 자가 치료를 하는 것도 좀 확대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12세까지만 허용하고 있는데 사실 생활치료센터에 가서 격리되나 아니면 1인 가구 본인이 혼자 있을 경우에 저희가 감시 체계를 갖추고 격리돼 있으면 사실 그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권 보장 차원에서도 도움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방역 관계자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셨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더 효율적이고 또 환자의 인권 보장에도 더 도움되고 편의도 또 효율도 높은 자가 치료 확대를 부분적으로 좀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중앙일보 최무란 기자입니다. 경기대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학생 지원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협의 반발은 없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자가치료 대상자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이 경기도 차원에서 도입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대에 학생이 100명이 좀 넘게 지금 방학 동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충분히 협의했고 또 학교 당국의 협조를 얻어서 충분히 보상하고 또 학생들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만들어서 진행 중이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겨레 홍영덕 기자입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되는 다중이용 시설의 핵심 방역 수칙 위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희가 뭐 오늘부터라도 야간 집중단속을 준비 중인데 사실은 영업을 하면서 문을 닫아놓고 보이지 않게 불법 영업을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주로 서울에서 이런 게 보도가 되고 있긴 한데 우리 경기도에도 뭐 없다는 보장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집중 단속할 생각입니다. MBN 이재우 기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고통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간 협의도 오락가락하고 있고 홍남기 부총리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인데 이에 대한 지사님 의견이 궁금하고 또 경기도만 따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일단 우리 경기도의 상황은 작년에 1조 2천억이라고 하는 우리 지방정부로서는 엄청난 금액에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지금 여력이 그렇게 뭐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경기도 입장에서도 약간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에 매칭을 하게 될 가능성이 꽤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인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또는 뭐 선별적 재난지원 이런 것은 지금 단계로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매일경제 이석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가 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하나가 아니고 지금 추경 재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3단계로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직접 대상자가 되었던 경우는 국가가 방역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서 특별한 희생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이미 그 보상에 관한 법률도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명령,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명령에 의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은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국민들 중에 좀다 피해를 입었지만 그중에 특별히 많이 피해를 입은 영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온 국민들이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께서 이제 피해 지원 또는 뭐 위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특히 이 관점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국민들을 배제하는 것은 이거는 선별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과 배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체 운영 원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금지 명령에 따른 직접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이건 법률상 의무이고, 두 번째, 더 과다한 피해를 입은 영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 필요하고, 그 외에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측면에서 모든 국민에 대한 지원은 배제와 차별 없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재원이 되는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네. 매일경제 이석희 기자입니다. 전국 전면 봉쇄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사항이 전면 봉쇄가 될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미 1,000명이 훨씬 넘어가는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의 추세대로 이 그래프가 만약에 계속 진척이 된다면 뭐 감염자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예측을 그렇게 쉽게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만큼이나 이번 4차 대유행에 대한 방역 행정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냐에 따라서 결론이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감염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으로 늘어나고 또 방역 지침들이 잘안 지켜지고 있다면 결국은 최악의 경우 뭐 봉쇄 조치 4단계 이후는 거의 이제 일상이 봉쇄되는 조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또 높은 시민 의식 그것 때문에 실제로 뭐그 전면 봉쇄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협조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방역의 최고 책임자로서 언제나 우리 사회의 가장 나쁜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우리 방역에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혹여라도 이렇게 협력적이지 않을 경우 또는 비상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면 봉쇄 상태가 오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원방송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형 백신 우선접종 대상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선접종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아직 뭐 그 물량이 별도로 공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검토 중이고 각 시군에도 어떤 대상자들을 우선으로 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7월 중순 정도 시작될 텐데 지금 대체적으로 정한 것은 1순위는 학원 교습소의 강사, 2순위는 노선 전세버스 택시 운전사, 그다음 3순위는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중앙일보 최무란 기자의 추가 질문입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의료진 부족 공백은 없나요? 관련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예측치라고 한 게 있고 이제 4차 조치 이행에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같은 수준의 협력을 해 주신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병상 문제는 좀 크게 지금 상태로는 우려되지 않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중증, 위증, 위중증 환자의 문제인데 지금은 경기도 통계로는 치명률이 0.04%까지 떨어진 상태여서 위중증 환자 문제는 지금 단계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질의 두 분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지용국 기자입니다. 별도 경기도만의 보상 조치 말씀하셨는데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네, 아까 이거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예, 지용국 기자님 질문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디어팬의 김기태 기자께서는 신규 확진 말고 사망자 추이는 별다른 변동이 없다. 이제 이건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경기일보 김승수 기자입니다. 전면 봉쇄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면 봉쇄로 갈 정도 위기 상황이 닥친다면 대응할 수 있는 경기도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면 봉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면 봉쇄를 실제로 시행할 정도의 준비를 해야 할 만큼 그게 목전에 닥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가 이 4차 파고를 제대로 넘지 못하면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기자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하지 못한 질문은 기자회견 종료 후에 신속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